방송에서 기존 언론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고 상당 우리가 언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얘기한 걸 갖고 우리가 따라했다 그러면 무죄입니다. 이론상으로든 실무상으로든 판사들의 기준으로 봐도 이렇게 언론에서 언급한 걸 국민들이 따라했다 이 방의 목적 허위의 인식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 기준으로 보면 문제가 없는 거고요. SBS에서 이 정도로 방송한 거를 그대로 국민이 따라하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하면은 이 방의 목적과 허위의 인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은 공적 사안입니다. 저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거지 자기적인 거 아닙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보다 비방의 목적 따라갑니다. 다음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보다 허위 인식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겨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사안도 공공의 이익이고. 아시겠죠? 또 왜 개인에 관한 건데 공공의 이익이냐. 여기 있습니다. Limited Purpose Public Figure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정치인이 아니고 공무원이 아니고 공적 인물이 아닌데도 공공의 이익이냐? 예, 공공의 이익입니다. 자, 설명드렸죠? 그래서 Limited Purpose Public Figure라고 개념이 딱 있습니다. 이 사안은 공적 사안입니다. 범죄 사실이란 것도 전통적으로 그 사법정의라고 우리 많이 들었죠? Criminal Justice라고 많이 들어보는 게 그겁니다. 정의 중에서도 사법정의, 사람을 범죄를 저지른 걸 처벌하는 게 이제 Criminal Justice인데 범죄 같은 경우에는 공공성 인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언론도 보도하고 언론이 보도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공의 이익인지 공적 사안인지에 관련돼서 이렇게 국민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언론도 보도하고 경찰도 발표하고 다 공적 사안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안은 공적 사안입니다. Limited purpose, limited purpose public figure 이런 원칙. 원래는 사적 사인인데 공무원이라든가 정치인이 아닌데 어떤 쟁점을 하면서 자발적으로 입장문을 발표한다거나 고소 계획, 고소 현황, 고소 현장, 앞으로의 고소 미래의 자기네들 계획까지 다 공개적으로 했죠. 겁도 주고 이런 식으로 다 했다. 그래서 공적 사안이다. Limited purpose public figure. 이렇게 해서 다 공적 사안이다. 그러니까 알 권리 대상이 됐죠. 충분히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 뿐입니다. 사인이라도 무조건 사인이라도 사적 영역이 무조건 된다 이렇게 볼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문제까지 완전하게 객관적으로 일치할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근거를 대면 됩니다. 근거 상당한 이유. 그리고 공론화를 바란다. 개선을 촉구한다. 그리고 뭐다 개인적 감정이 전혀 없고 경제적 이해관계가 전혀 없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A나 A 가족을 뭐 알았습니까? 개인적 감정이 없잖아요. A나 A 가족에 알지도 못하고 누군지도 몰라요. 개인적 감정이 없고. 그리고 제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습니까? 걔네들을 비판할 수 없는? 경제적, 무연히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삼수익 제가 안다 했죠? 삼수익 다 안 하고 있다? 무연히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 없다? 얘들 비판함으로써? 이거 직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네, 맞습니다.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그 비방의 목적과 공공의 이익을 판단할 때 핵심적인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언론이 많이 보도했죠. 자기네가 다 공론화시키고 있다니까. 국민의 표현을 자초하고 있다고. 국민의 표현을 댓글, 기타 국민의 표현을 자초하고 있다니까. 누굴 고소하냐니까. 누굴 고소하냐고요.